양기는 오, 엄청난
살바라도 바하인성당 온살바라도 바하인성당 온살바라도 바하인성당. 자, 스님 구경수 물 뿌리시기 바랍니다. 가로열해라 강생기신 구경토수 모욕금신 일체 제불 제대고 살벽구연시 악금건리 청정향수 환호금신 모욕진을 하나의 재성령 정기원을 장면지에 악금성령을 상변으로 쭉쭉 해서 절하고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운신고냥지는 차양공분분께 우공무진삼보에 자비수공정성근 연번조세불보래 남아설마다 출연하셨으니 예, 이 공덕으로 중생들의 일어나는 모든 고통이 멸해지고
부처님의 신통력이 늘 함께 해달라고 지금 읊었습니다. 여러분들 장엄사가 좋죠? 네. 제가 참 얼마 전, 몇 해 전에 그래도 상자라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좀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아주 도장이 아주 깨끗하고 맑아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 시호를 받으면서 부처님 점안식을 한다고 해서 아 부처님 어떻게 오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 손이 몇 개예요? 천개. 예? 천개. 천개죠. 네. 눈이 몇 개야? 천개. 천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장엄사의 신도분들이 하나씩만 가져가도 남아. 내가 보기에. 네. 예? 네. 그러니까 한 분이 한 손 한 눈 가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더 같이 포교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엄사가 날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짜 은사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호상 법성스님께 그동안에 이 불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는 충주서부터 폭우가 쏟아졌어요, 폭우가. 그래서 앞에 차들이 못 오니까 나도 못 올 수밖에. 예. 여기를 보통 제가 옛날에 다녔을 적에는 3시간 걸려서 오던 곳이에요. 항상. 그래서 어제는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걸려 오다 보니까는 좀 배가 고프더라고. 그 어저께 밥을 곱으로 먹었어. 곱으로. 우리 그 신도님들, 그 임원진들이나 여기 스님을 부별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명을 해주신 우리 구화 스님 또 종무원장 스님, 부원장 스님, 전 원장님 아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대장엄사에 부처님이 이제 출연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 예? 뭐를 해야 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중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다 멸해야 된단 말이야. 그 멸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 원력밖에 없어.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도 정진을 많이 하시고 또 이웃에 있는 불자라고 그냥 우습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내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거기에 물들 수도 있잖아. 그지? 연꽃은 물들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은 마음이 약해서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자들 다 장엄사로 같이 오셔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친한 이웃과도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이나 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모든 불보살님들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멸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핵에 달려있어. 그죠? 핵에 달려있단 말이지. 옛날에 어떤 그,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옛날에는 많이 한 가족이로 다 모여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육형제가 있는 집에 결혼을 하고 나니까는 아이들까지 하니까는 한 20명이 되는 거야. 어? 20명이 한 집에서 사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집이 일어날 힘이 없는 거야. 근데 12살 먹은 증손자가 증조부한테 할아버지 오늘 우리 가족회의를 한번 부칩시다. 붙여서 나를 회장으로 좀 뽑아주시오 이랬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네가 회장을 해보겠다고? 아 회장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가족회를 저녁에 열어서 한 20명이 전부 둘러앉아 있는데 정조 할아버지가 명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정손자가 회장이 돼서 우리 집안을 끌고 나갈 거니까 너네들 그리 알아라 하고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된 정손자가 한 말씀 해보라니까는 하는 말이 내일부터 문 바깥에를 나가면은 누구든지 나무를 하나 갖고 오든지 돌을 하나 갖고 오든지 무엇이든지 곡식을 하나 갖고 오든지 무엇이든지 갖고 들어와야지 이 쌀의 문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래야. 그래가지고서는 아침 먹고 나간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보니까는 잊어먹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돌이라도 하나 갖다가 갖고 오니까는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놈과 며칠을 지나고 이제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어떻게 됐겠어요? 돌은 그냥 집태미처럼 쌓이고 나무는 나무대로 집태미처럼 쌓이고 먹을 곡식은 곡식이 풍부해서 남을 정도란 말이야. 그래서 저 건너에 있는 진사가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 볕가리보다 더 큰 그, 보티미가 있는데 그 위에서 서기를 바짝바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사가 그 집사를 보내가지고 저 돌 한무더기 하고 우리 이 벽가리 하나 하고 바꾸자 그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정조 할아버지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는 우리 집 회장은 여기 우리 정손자가 회장이니까 회장한테 물어봐라 그러니 그래 바꾸자 그러니까는 보탬이 하고 쌀 벽가리 하고 바꾸자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아쉽지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벽가리를 먼저 가져가려는 거 이제. 그래서 벽가리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진사가 벽가리 막 올라가더니 맨 위에 있는 걸 하나 딱 빼놓으셔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가져가라 이제. 그냥 다 실어다 집에서 쌓아놓고 났는데 이 정선자 회장도 돌티미로 다 올라가가지고서 맨 꼭대기 있는 것만 그냥 하나 탁 내리니까 진사가 왜 내리느냐고 진사님도 위에 거 하나 내렸는데 남도 위에 거 하나 내려야지 되지 않느냐고 말이야 복인가 보다 보고 금덩어리를 남기고 남기고 돌을 다 갖고 가리니까는 그 진사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손자 때문에 그 집이가 아주 부호롭게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대장암사에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주워 모은 것이 큰 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예, 스님은 좀 뒤에서 쉬셔도 돼요. 그지? 예, 지시만 하고 여러분들이 이 절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자감사가 마산 안이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큰 절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예, 오늘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예, 그 자비봉사단이라 그랬던가? 네. 예, 자비봉사단이 예,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자비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이란 말이야. 베푸는 것이야. 주는 것 없이 다 베풀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중생들이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다 손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자비라 그래요. 그 자비봉사단이라는 이름처럼 여러분들이 이 창원시에서도 어떤가는 그런 봉사단이 되어주시기를 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우리 여기 호상스님에게 당호를 내린 당호 시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것도 이제 잘 알아보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도량에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 제일은. 그죠?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건강해야 돼요. 두 번째는 건강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장엄사 식구가 진짜 돼야 돼.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장엄사를 끌어가는 그런 불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문사에 와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여기? 그래서 도량이 아주 깨끗해야 돼. 그래야지 불보살님들이 강림을 한단 말이야. 그 천수경에 보면 삼보철용 강차지라 그러잖아요. 응? 도량 청정무화의 삼보철용 강차지라 그랬단 말이야. 도량이 깨끗해야 삼보철용들이 다 강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복도 주고 행복도 주고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호상 법정 스님을 비롯해서 항상 밝고 웃음만은 대장엄사 신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한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해주신 성옥헌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불교태고전 대장엄사 주식회사 석보산업 성명 김광익 위의 불자는 숭고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여 한결같은 마음과 열정으로 대장엄사의 불사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왔으므로 단연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모아 이 대를 드립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8년 6월 16일 한국불교태우종 대장엄사 주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차대원님입니다. 기념촬영 하셔야 되니까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감사패 한국불교태고전 대장음사 승명사재원 위의 불자는 신도회의 활성화와 신도들의 친목 동원 및 대장음사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해 왔기에 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 신도들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8년 6월 16일 한국불교태고전 대장음사 주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가지고 있는 핸드폰들을 꺼내셔가지고, 예, 이렇게 사진 찍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기념 촬영 시간은 제가 오래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카트만 찍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오래 괜찮은 것만 용심하세요. 다음은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도회장이신 박미경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박수정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신도회장님 임명장입니다. 임명장 제2024-015 한국불교태고종 대장사 성명 방미경 본명 선정덕 위의 사람을 한국불교태고종 대장사의 신도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불기 2568년 6월 16일 한국불교태고종 대장사 주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도회 부회장님입니다. 임명장 제2024-025 한국불교태고종 대장사 성명 박수정 본명 선정지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짧은 순간입니다.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빨리 기념촬영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임명장을 받지 않으신 주지선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라. 예, 다음은 주지선님 그 자리에서 바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나게 해주신 은사 성자 오자 큰 스님과 구자 하자 큰 스님 그리고 종무왕자님 내에 또 문도 스님 여러분 그리고 또 도반 스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이 불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신 신도 여러분들과 특히 고생 많은 우리 자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불사가 이 저만식이 있는 게 뭐 여기 있는 저희나 모든 중들의 책임이 아니고 모든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하나 모여서 오늘의 이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는 기도도량, 수행하는 기도도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서슴지 마시고 기도에 동참하시고 참선하시고 마음의 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들려서 쉬었다 가는 그런 도량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방문하시고 참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많이 고프니까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원문 시방 삼세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만유에 팽등하사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시여, 오늘 이곳에 모인 4대 자부대중은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의하오며 지성으로 발언하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땅의 중생 모두가 미혹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지혜와 자비를 베풀 줄 알도록 하여 주시옵고 청정한 불국토를 이루하는데 우리 모두가 화합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람하옵니다. 부처님께서 걸어오신 진리와 자비의 발걸음을 따라 소통과 상생의 소리가 이 땅에 울리기를 바람하오니 수갈래 색강들이 하나로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화해와 협력으로 공생의 세상을 이루게 하시옵고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1568년 6월 16일 한국 불교 태보정 대장음사 신도대표 심을 이득히. 바람문을 올려주신 심을 이득히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사왕성운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생 무변선도 번뇌 무진선 난 흥문 무량서원 악불도 무상서원 불기 1568년 6월 16일 대장사 전망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